자, 랠럼 디펜스 이어서 가야죠. 이번에 새로운 세계로 갈수 있는 조건이 쌓여서 갈까 합니다. 새로운 세계로 가도록 하죠. 첫 번째 세계는 이제 왕국이었고, 아, 정확히는 이제 숲이라고 해야겠네요. 숲이 많았으니까. 숲, 그리고 이제 설원,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번 세 번째는 사막이네요. 이번 조건으로 현실을 시켜서 랭크를 5까지 올렸습니다. 빠도록 하죠. 신규 세계 잠금 해제. 우선 저번 화랑 비교를 해서 레벨업만 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냥 볼까요? 이번에 26, 24, 23까지 올려놨고요. 이 영역이 들어가는 게 기본이 이제 1000 이하였는데 벌써 이제 4000 가까이 집어넣어야지 레벨업 될 정도로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헌신은 얘네 둘만 시켰어요. 새로운 영웅이 생기면 한번 써볼까 해서 얘는 헌신을 안 했습니다. 얘는 능력으로 이제 하나가 더 생기는데 얘가 더 생기니까 얘까지 헌신해줘야 될것 같아서 얘로 했고요. 능력치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우선 눈에 띄는 거는 당장 뭐 얘가 눈에 띄긴 하는데 헌신 2랭크 돼 있죠. 이 녀석이 엄청나게 튼튼해져서 방어 수치가 이제 노랑색 게이지까지 올라왔어요. 저번 맵에서 이제 보스들을 상대로 1대1을 싸우면은 상대도 안 됐는데 이제는 1대1로 다 죽일 정도로 굉장히 세졌습니다. 스펙도 많이 늘었고, 그리고 이제 선종라 왕국이 새로운 맵을 하려면은 이런 식으로 세 번째 스테이지에 와야지 풀리더라고요. 자, 빨리 같이 해보도록 하죠. 타워를 좀 봅시다. 여기서부터 볼까요? 이게 이제 창을 던지는, 땡겨지는 게 되네? 창을 던지는 타워로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은 수가 하나씩 늘어나죠. 업그레이드를 하면 이제 폭탄을 만들고요. 반대 조건은 이제 강력으로 창을 찌릅니다. 저번에도 타워는 이제 도끼 토템을 만들어서 도끼를 막 회전을 시켰는데 이번에는 하나짜리예요. 그리고 폭탄은 범위 피해를 줍니다. 그쵸? 창부터 보고 하나씩 보자. 일단 이번 맵은 창이야. 이렇게 아주 땅바닥에서 그냥 탁 하고 나와요. 다 다른 것도 보겠는데? 소환타워 볼까? 아, 이게 약간 좀 마음에 안 들었는데 도끼 모양만 바뀌거든요. 바뀌죠? 세 번째까지는 도끼만 바뀝니다. 이제 방어력을 부시는 토템을 소환을 하고요. 일로 불러와. 토템 보자. 이렇게 토템이 소환이죠. 이게 있으면 이제 방어력이 부서지고요. 해골이 저기 죽으면 이제 해골이 소환이 됩니다. 그쵸? 약간 이제 느낌이 다르죠. 보통 이제 아무 데나 설치해놓고 멀리까지 이제 땡겨놓으면은, 좀 내가 이제 공격 범위가 안 좋은 부분이라도 사용을 할 수가 있었는데. 다음 거 설명을 해야 되는데 끝나버렸네. 이건 이제 병사가 죽으면은 자폭해서 터지는 거죠. 이게 타워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주변에 있는 죽은 적들을 안 끝났네? 소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방어력을 마구마구 깎아주는 타워고요. 다음 두 개는 다음 맵에서 보죠. 타워 이제는 이제 3번 타워부터 볼 차례죠. 이런 식으로 타워가 나와서 너희 너무 강하니까 좀 빠져 있어. 자, 지상 병사한테만 레이저를 쏩니다. 이렇게 쏘죠. 공중은 못 때려요. 이제 능력을 사용하게 되면은 광역으로 불덩이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렇게 센것 같진 않은데? 이걸 누르게 되면은 이제 적들이 눈을 멀게 해서 근접에서 약하게 만들어요. 근접 병사랑 싸울 때. 반대쪽 보죠. 빨리 잡아봐. 돈이 있어야 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진위를 소환하게 되면은 나와줄래? 진은 이제 지상과 공중을 같이 때리고요. 보다시피 단일밖에 맞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기본 공격으로 강력을 때리는 게 없어요, 타워에. 한번더 올리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장신구가 생기고요. 세 번째가 되면 저런 식으로 붉은색이 됩니다, 이렇게. 능력에 대해서는 닭으로 변신시켜서 적을 이제 닭으로 만들고요. 지상 같은 경우 그냥 닭이 걸어서 이렇게 가고요. 공중 같은 경우에는 닭이 날아서 들어가게 됩니다. 랜덤 능력 같은 경우에는 랜덤으로 능력이 해제가 되죠. 해제해서 능력으로 이전 단계 도끼 타워 같은 거, 그리고 텔레포트도 쓰고요.
굉장히 다양한 능력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써있죠. 자, 그럼 이제 업그레이드 보도록 하죠. 업그레이드는 이제 15개면 하나를 3단계까지 찍을 수 있고요. 16개 필요하죠. 4개. 그러니까 저희랑 다 똑같습니다. 어떤 능력인지만 살펴보도록 하죠. 창 같은 경우에 이제 멀리 날아가는 거. 이제 해골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소환하는 게 아니라 적을 죽이고 스켈레톤을 소생시켰을 때 마법사가 나오게끔 나오네요. 화력 집중은 이제 그냥 데미지 상승인 것 같고. 매혹은 적들도 이제 매혹해야 진정한 매력이지. 아마 이제 기본 능력으로 매혹이 추가되는 것 같습니다. 2단계 능력 보죠. 이제 독 추가 피해, 창에다 독을 추가하는 거죠. 이제 해골들을 강화시키는 거. 어째 해골 주력 능력은 이제 스켈레톤 소환이 되네요. 해골을 그냥 소환하는 능력보다도 소생 능력으로 소환하는 걸 주력에 두네요. 이제 주변에 추가 이제 불피해, 마법에 이제 추가, 아마 투사체에 추가되는 거겠죠? 투사체 추가 피해 되는 거고요. 3단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 같은 경우 적을 마비시키는 능력. 굉장히 좋은 능력인데 독에다 마비까지 달려있습니다. 전 티어 타워들보다 훨씬 강력하게 배정이 되어있네요. 이제 소생 능력으로 두 개의 해골을 소생합니다. 이런 뜻인 것 같죠? 그리고 분화시키는 광선을 발사합니다. 아이스빔이라는 거 보니까 붉은색에서 하얀색으로 변하나 봅니다. 회색이나 뭐 하늘색. 그리고 마법 오브 혼합물. 랜덤으로 이제 이런 태우고 얼리고 독에 대한 이상 능력을 거나봐요. 어떤 거 먼저 올려볼까? 역시 진이지. 자,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써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진이 능력 볼까요? 왜 체력이 달아서 나오는 것 같지? 매혹이다! 매혹하는 자세 좀 봐. 매혹을 하게 되면은 서로 같이 싸우게 되네요. 그리고 이제 투사체가 두 개씩 나가네요. 그리고 이거는 능력으로 소환된 능력이죠. 미사일까지 쏘는군요. 보이긴 세 개였는데 두 개밖에 발사 안 되네요. 저 주먹은 이제 저 이녀석 능력입니다. 랜슬롯 써봐. 아, 이게 하나 두 개를 하면 미사일 나오고 세 개를 하면 순간이동을 시키나 보다, 그쵸? 근데 태우고 얼리고 그거는 지금 모르겠는데? 태우고 얼리고 거기까지는 지금 알 수가 없네요. 여기다 또 하나 할까? 자, 추가를 해서 보도록 하죠. 이번에 그러면은 얘는 두 번째 능력까지만 해방을 하고 얘는 첫 번째 능력까지만 해방을 하죠. 돈 좀 줘. 자, 얘는 이제 두 번째. 자, 구름은 이 법사 능력입니다. 화살은 당연히 공수고. 볼날이 오긴 하냐? 뭐 걸어서 지금 비버프 같은 거 건 거 같죠? 얘 보기가 좀 어렵네. 얘가 있어서 얘는 하나짜리로 매혹은 잘 안 건다. 기본적으로 하나여도 같은 능력 쓰네? 세 번째만 지금 이 순간이동이랑 도끼 돌리는 걸 하고 도끼 돌리는 것까지 두 개로 공유되나 보네요. 미사일 나오고 디버프도 있었죠? 잘 안 써. 알 수가 없어. 야! 그만 써! 왜 이렇게 자주 써! 내려와! 아, 참 정도껏 써야지. 너희들 볼 수가 없잖아. 많이 불러보면 다 보이겠지. 아래... 이게 타워가 너무 강력한데? 너무 지금 게임이 쉽게 변했습니다. 냉기도 쓰고 저건 이제 냉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그거죠. 능력, 랜덤 능력 변화도 변화를 써서 약하게 만들어서 한번 써봐.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딜 세다. 저 정도는 다네. 마지막. 이거 세 개로 그냥 다 막는 거야? 너무 센데? 밸런스 잘못 맞췄거든요 지금 보기에는. 얘네가 때려서 센 줄 알았는데 그냥 타워가 세네. 그쵸?
능력이 너무 좋아. 미사일이며. 강력하죠? 냉기에. 슬로우. 화상이랑 이제 독 같은 거, 독은 보글보글. 화상은 이펙트가 지금 내가 못 봤는데. 독 나오고. 어찌됐건 이런 식으로, 되게 강력한 타워가 됐습니다. 다른 타워 업그레이드해서 사용해보죠. 다음 타워는 그러면은 창으로 갈까, 기본이면은? 창 업그레이드해서 보도록 하죠. 리치, 독에, 이제 일시적 마비. 자, 보죠. 독 들어가고요, 보글보글. 마비는 잘안 뜨네요. 그쵸? 지금 타겟팅 돼가지고 멈춘 거죠, 한 건은. 그리고 지니에 비하면 훨씬 약하네요, 솔직히 말해서. 지니가 너무 강했어. 멈추는 거는 거의 없네. 번개창이, 독은 이제 독이 발라진 이펙트 나오는데, 번개창은 약간 이제 뒤에, 그렇네요. 나오죠, 지금. 하얀색으로. 아, 이거 좀 실망인데? 지니가 너무 강한데? 지니는 솔직히 좀 오벨 느낌이 나. 걔는 그렇게 세면 안 됐어, 인간적으로. 심해서, 걔는. 물론 다음 맵이기 때문에 저게 더 강한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차이는 안나 보이는데 일관상으로는. 그리고 지니가 마법방어가 있는 적까지도 잘 잡았거든요, 능력 때문에. 얘는 이제 마법방어가 있는 적한테 특히 강하죠, 창을 던지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약해 보이는 모습 좋지 않아요. 창으로만 막죠, 이번엔. 업글된 거 살려서 돈 줘, 돈 줘, 돈이 없어. 진짜 너무 쉽게 가는데? 나는 약간 좀 이제 고전할 줄 알았는데 레벨링 될 때까지 너무 지금 올라오는 조건이 까다로워서 고전할 줄 알았는데. 영웅이 센 거는 물론이고 영웅까지 가지도 않아요 지금 보시면은. 너무 쉽게 가는데? 야담이지만 실드가 거미한테 안 입혀지네요. 거미가 이제 가까이 왔을 때 멈춰 서는 걸 보니까 타겟팅은 되나 본데 공격은 안 합니다, 거미 상대로. 그쵸? 거미가 때리네? 거미를 공격해서 한번 밀어내긴 하는데 한대 맞으면 아마 거미가 이제 아웃되나 보죠. 거미가 많아서 자주 멈추네요. 좋아요. 이제 번개도 쏴주고요. 마지막 라운드. 아니, 너무 싱겁게 끝나잖아. 너무 싱거운데? 마음에 안 드는데? 능력만 써도 이렇게 다 잡아버려. 영웅 능력만으로. 근데 확실하게 지니가 강했고, 상대적으로 많이 약한 감이 있죠? 지니는 세 개만으로 다 막았는데? 동선도 그렇게까지 막 꼬여있는데도 아니었고. 너무 센데, 지니가? 오벨이야. 야담집 지상병사만 나왔습니다. 다음에는 그러면은 해골. 자, 이제 해골 소환 타워로 업그레이드하도록 하죠. 법사가 나오는 타워, 강화되는 타워, 두 배로 나오는 타워. 엄청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물량이.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좀 잡아야지 스킬이 나오니까. 랜슬롯을 끼겠습니다. 자, 그럼 어디 한번, 얼마나 이제 해골 타워가 세졌나 보도록 하죠. 당장은 스크래톤 강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두 마리 나왔죠, 일단은. 센지는 모르겠는데 메이지가 안 나와. 나왔다. 메이지 나왔죠. 메이지가 근접을 싸우는데 저기 가까이 있어서 그런가? 랜슬롯이 잘 커버 쳐주고 있습니다. 토템을 사용과 이제 자폭을 이용해서 막아보도록 하죠. 아니면은 랜슬롯을 빼자. 어차피 여기서 막아 그냥 다. 타워만으로도 문제가 없겠죠 뭐. 대도끼병이 굉장히 세네. 일반 병보다 세네요. 그리고 법사 타워가 이제 공중을 때리는 척만 하네요. 데미지가 하나도 안 들어가죠. 근접은 원거리로 때리는군요. 어우, 굉장히 괜찮은데. 여담이지만 전 맵에서는 첫 번째 웹에서 보병타워가 정말 셌습니다. 보병타워만으로 많이 잡았는데 두 번째 웹에서는 보병타워가 약했어요. 너무 약해서 그냥 자동문이었거든요.
이제 특성을 넣어도 그렇게 효과를 못 봤는데 여기 맵에서는 강한 적한테는 약해도 1번 병사한테는 굉장히 센 편이네요. 이길 수 있냐 저거? 잠깐만. 아, 이길 수 있겠지. 우리 영웅도 세기 때문에 한 대 모아봐. 이거 좀 후달리는데? 자, 다음. 잘 막고 있죠? 되게 잘 막죠? 지금 기본 사이즈로 막아야지. 박압해야지. 자, 여기 나 두 개만 설치시면 되겠죠? 잠깐만 버텨주면 돼. 되게 지금 난잡하게 싸워서 구분이 안 되는데 어떻게 잘 싸워나가고 있습니다. 보기와 다르게 되게 잘 맞고 있어요. 지나가는 게 되게 적죠. 이번에 날블레가 나와서 좀 거슬리긴 하는데 이게 다 우리 애들이거든요 지금. 자폭하고 자폭 데미지가 굉장히 적어요. 보다시피 평타 한 대 때리는 거랑 비교해서 크게 차이가 안 나거든요, 자폭 데미지가. 강력이라는 건 좋은 것 같긴 한데 저렇게 이제 선의장 같은 강한 적이 나오면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워가 다양하게 나오니까 재밌긴 한데 같은 것만 계속 나오는 건 또진 않지 뭐. 방어력 깨는 타워 계속 걸어주고요. 자폭 좀 많이 해봐. 이거 힘들 것 같은데? 보여줘 보여줘. 근데 이게 개체수가 확실히 많아지니까 실드까지 걸어주면은 오래 버티죠. 물론 데미지는 못 넣는 것 같긴 하지만 똑같이 자폭타운 이런 데서 효과를 봐야 되는데 저기 잡을 수 있는 거냐? 일단은 우리 랜슬롯은 안 죽어. 불안한데? 야 나오죠. 많이 나와요. 한 마리 잡으면 두 마리 나오기 때문에 괜찮게 나옵니다. 나오죠 나오죠. 한번 밀기 시작하면 완전히 차단이 되거든요. 개체수 적을 압도해버리기 때문에. 근데 방금처럼 이제 한 번도 못 맞게 되면은 스켈레톤 소환도 안 될 뿐더러 전투력도 약해서 쓸모가 없네요. 영웅들이랑 같이 받쳐놓으면은 정말 안정감 있게 영웅들이 세니까 방어가 될 것 같은데 길목에서 외치하면은 그냥 뚫릴 것 같은데 쓸모 좀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보면은. 근데 지니가 텔레포트를 쓰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업그레이드 이제 렌즈타워? 렌즈타워에 능력을 보도록 하죠. 이제 보시면은 화력이 세진다, 데미지가 세진다, 그리고 이제 주위에 이제 화상 피해를 입힌다, 그리고 이제 슬로우까지 둔화를 건다고 합니다. 데미지와 방역 피해 플러스 슬로우 조합이 굉장히 괜찮네요. 자 그럼 빨리 인게임에서 보도록 하죠. 자 그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담이지만 해골타워와 시너지가 어떻게 잡힐지 좀 궁금하네요. 여기 네가 다 틀어막냐? 그래 잘했어. 막아봐. 잠깐만 조금 애매한 위치? 여기다 지어. 화력이 별로 안 세죠? 화염 능력을 주겠습니다. 이것도 너무 약해서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눈가리개 능력을 갖고 있죠. 눈가리개 능력을 또 보기 위해서 소환타워를 하나 배치하도록 하죠. 여기도 배치. 저기 너무 잘 잡는 거 아니야? 불똥이 떨어지는 능력이 데미지가 굉장히 강력하네요. 여담이지만 기본 공격이 굉장히 낮습니다. 지상밖에 못 때리는 주제에 스플래시 데미지도 아니고 별로 안 좋은 능력. 별로 이제 뭐 지상 너무 한정된 능력인 주제에 데미지가 굉장히 약해요. 이 눈 멀게 하는 기술을 사용해서 눈을 멀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박수를 하는지는 잠깐만요. 뚫리겠는데 이러다가? 잠깐만요. 이러면 이 정도만 될 거야. 이 정도면 막을 거야. 이 정도 세니까 봅시다. 물론 이제 해골 능력은 다 빼고 이제 얘 능력만 넣어놨기 때문에 해골은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눈 멀게 하는 걸 쓰면은 눈을 좀 멀게 해봐 싸울 때. 야 근데 이게 하나에 계속해 집중 공격을 하니까 좀 세 보이긴 하네요. 근데 사실 그렇게 세 개의 최상위 타워로 하나를 때리게 되면은 어떤 타워를 갖고 와도 세긴 하거든요. 눈을 멀게 하니까 데미지가 거의 안 들어가고 있는 것 같죠? 잘 모르겠어 솔직히 말해서. 일시적으로 멀게 합니다.
이런 데다가 이렇게 영웅들 있는 데다가 하나 배치해 놓으면 도움이 될것 같긴 해요. 이제 버텨주면서 해골도 소환되면서 아주 자동물이죠 지금. 괜찮냐 이거? 괜찮은 거 맞냐? 이렇게 이걸 마지막으로 모든 타워를 다 보게 되는데 지금까지 써본 느낌으로는 지니 타워가 넘사벽으로 좋네요. 예. 다 이제 특징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지니 타워가 너무 넘사벽으로서 그건 좀 오벨이에요. 타워 3개로 다 틀어막았기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보면 뭔가 좀 좋아 보이는 것 같긴 하지만 아 이거 왜 넣니? 그리고 이 렌즈 타워의 주력 데미지는 이 불꽃 이걸 찍는 거에서 갈리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찍고 안 찍고의 데미지 기여도가 차원이 다르네요. 이걸 찍고 나오는 화력이 기본 공격으로 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업글 자체도 굉장히 저렴한 편인데 이렇게 보면 또세 보이죠? 마지막으로 조금 더 오네요. 오래. 화력은 정말 별로야. 다 잡았죠? 아, 자 이제 다음에 보스가 나올 것 같죠? 50레벨 보스가. 여담이지만 거대 선인장 같은 대형 유닛은 지니가 매혹을 걸어도 매혹이 금방 풀려버립니다. 그리고 매혹을 건 녀석이 이제 몸빵을 해줘서 굉장히 잘 버티네요. 지금 여기까지 오지도 못해, 여기까지도 오지도 못했어요. 7라운드 되도록 보스 나오겠죠? 저기서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 걸? 장난하냐? 잠깐만. 빨리 가, 뭐해? 어떻게 여기서 나올 생각을 했어? 상도독 있어야지. 깜짝 놀랐네. 여기서 나오면 어떡해? 야, 나와. 야, 니가 왜 내려가니? 올라가. 너도 와. 주력 데미지인 공수를 보내서 몸빵을 되도록 하죠. 단일 대상은 니가 세지 않을까? 1대1로 지금 틀어 막고 있죠? 여담이 좀 자일이 있기 때문에 체력 이렇게 달아도 금방 채웁니다. 그쵸? 둘이서 틀어 막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지니가 다 틀어 막아주고 있고요. 법사 나왔다. 법사 왔어? 열심히 막아봐. 여기 지니가 지금 너무 세가지고 다 알아서 막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만 해주면 될것 같네요. 얘네들은 그냥 알아서 막을 거 아니야. 방어력 까죠? 방어력도 까집니다. 방어력 까지니까 데미지가 훨씬 잘 들어가고 있죠? 어디 갔어? 원래 보스가 죽으면 끝나는데 앞으로 갔군요. 어쭈 제법인데 제법 나좀 연맹일 줄 아는데. 아 진짜 원래 보스가 들어가서 안정적인 타워일수록 강한 유닛이 나오면 그건 밀리는데 무려 이 지니 타워는 보스가 나와도 잘 막습니다. 그쵸? 아래 잘 막고 있죠? 너무 오벨이야. 업그레이드라도 비싸게 만들어야 돼. 100원에 지금 한씩 업그레이드 됐는데 너무 강력하죠? 이렇게 잡았습니다. 오, 세토스라는 영웅을 구매할 수 있고요. 새로운 영웅 세토스. 아, 보시면은 이제 다른 영웅들이랑 비교를 해서 얘는 하얀색인데 금색 라인이 걸려 있습니다. 얘는 주황색이었군요. 얘는 이벤트 영웅이죠. 그리고 다른 지금 이벤트 영웅을 제외하고 있는 영웅 중 유일하게 능치가 두 개가 노란색까지 올라가네요. 보시면은 이제 억제 능력과 기본적인 능력, 그리고 공격력과 방어력도 굉장히 높습니다. 땅속에 숨은 뒤 적에게 돌진하여 후속으로 적이 가시 공격을 합니다. 순간이동, 그러니까 여기 닌자와 같은 순간이동 능력인데 주변에 이제 가시 공격을 넣을 수 있다는 거고요. 얘는 이제 반사 피해죠. 공격에 이제 독피해가 추가된다. 주변 적들에게 슬로우를 건다. 주변에서 이제 방어자 역할을 해주는 능력이네요. 스킨도 이런 식으로 있고요. 기본적으로 정갈인데 기본이 더 예쁜데 나는? 깔끔하고. 얘는 헌신을 4랭크까지 해놨습니다. 6,000원짜리 영웅답게. 헌신하는데 800원이 들어가니까 4랭크까지 하려면은 3,200원이 들어가죠? 받는 데미지가 줄어들지만 이동 속도가 매우 느려집니다. 세토스의 랭크에 맞춰 상대할 수 있는 적의 수가 늘어납니다. 4명까지 상대할 수 있다는 거죠? 액티브 능력, 순간이동 능력에 쿨다운이 감소합니다. 이건 잘 모르겠네요. 거대한 샌드스톰을 소환하고 헬리오스와 짝을 이룰 때 모든 지상 적들에게 영구적으로 눈을 멀게 하고 슬로우 디버프를 받습니다. 라고 합니다.
야, 굉장히 강력합니다. 근데 헌신이 4개까지 돼 있어서 이 정도까지 강력한 것 같죠? 얘도 헌신하면은 저거기까지 세줄 것 같아요. 솔직히 이제 너무 저렴한 영웅. 기본으로 주는 영웅이죠. 믿음이 안 갔는데 헌신하면 충분히 강해질 거라는 미래가 보였습니다. 방어력에 있어서는 압도적으로 더 높아질 것 같네요. 얘는 이제 4랭크 헌신인데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엄청 셀것 같은데 방금도 1대1로 거의 이겼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랜슬롯 피는 뭐 당연히 지금 잘해주고 있어. 자, 3세계도 여기까지 하면은 다본것 같네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뿅!